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Lesson 7, Team Volunteers, 페이지 119쪽 그래마 파일 B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와우. 자,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이라는 1997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포인트는 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What you did.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What you did라는 건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 네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 요 표현을 쓸 때 what you did라고 쓰는 거지. 자, 그러면 what you did 한번 보자. What you did. 네가 한 일입니다. 여기 what이란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한 것, 뭐뭐 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며 이것이 표현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해서 the thing which나 that입니다. The thing which 혹은 that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이니? 그렇지. The thing that 위의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the thing that you did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I know the thing that you did last summer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쫙 해보자면 오늘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은 해석은 네가 뭐뭐한 것, 뭐뭐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 관계대명사 what은 which나 that의 관계대명사와는 달리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I know the thing that you did last summer. 혹은 I know the thing which you did last summer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포즈를 하고 필기를 딱 해둡니다. 필기를 하고 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딸한테 막 혼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많이 부모님들이 혼내시죠? 자, 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까?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야, 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알아듣겠어? 이 표현이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너 알아듣겠니? 엄마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알겠지? 라는 표현으로 what I'm saying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자, 내가 말하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말하는 것이 됩니다. 자, 선행사를 what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선행사를 풀어서 쓴다면 the thing that I'm saying이 됩니다. The thing that I'm saying. 자, 마찬가지로 the thing that은 한 단어 관계대명사 what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Do you understand the thing that I'm saying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포즈를 하고 필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와우! 남자가 지금 바다에서 돌고래를 타고 있어. 보이죠, 그지? 마치 육지에서 말을 타는 듯한 포즈로 돌고래를 타고 있습니다. 와우, it's unbelievable.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봅시다. I can't believe what I see라는 표현입니다. What I see. 자, 쭉 우리가 배우고 있듯이 what I see 뭐죠? 나는 내가 보는 것이 되겠죠. 내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자, 선행사를 굳이 넣어서 풀어본다면 the thing which나 that. 그렇죠. 그래서 that을 한번 써볼까요? The thing that I see가 됩니다. 그리하여 the thing that을 우리가 한 단어로 what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 지금 보는 것을 난 믿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번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꽃을 딱 내밀고 있죠. 그러면서 남자는 지금 이 여자가 뭘 좋아할지, 뭘 좋아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표현입니다. I don't know what she likes가 됩니다. What she likes, 마찬가지. 관계대명사 what she likes.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되겠죠. 좋아하는 것. 이 표현을 전행사를 풀어서 쓰면 the thing which나 that을 넣어서 the thing which she likes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the thing which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the thing which she likes나 I don't know what she likes나 같은 표현이 됩니다. 잠시 포즈를 하고 여러분은 필기를 합시다. 지금까지 배운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TV에서 본 것이라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뭐한 것 what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what, 내가 본 것, I, see의 과거형 뭡니까? saw. 자, TV에서 뭐라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on TV 하면 되겠죠. 내가 TV에서 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John이 파티에서 먹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먹은 것 what으로 시작하고 자, John이 들어가고 먹다 is의 과거형 ate. 파티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at the 파티입니다. At the party. 자,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녀가 내일 할 일. 자, 그녀가 내일 할 일. 잠시 포즈를 하고 여러분이 먼저 연습장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 만들었죠? 뭐로 시작하면 될까요? 그렇죠. What입니다. 자, what. 그녀가 she. 내일 할 일이니까 미래의 조동사 will을 넣어야 되겠죠. 이거 다 넣었습니까? 그래서 what she will do. 자, 내일 뭐죠? 그렇죠. tomorrow가 되겠습니다. what she will do tomorrow.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뭐뭐 하는 것 어떻죠? 마찬가지 what이죠. 그들이 what they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한다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best를 넣어서 what they like best라는 표현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 필기를 쭉 해놓으세요. 오늘의 숙제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페이지 119쪽 B번 연습 문제 세 문제를 풀어오고 반드시 책에다 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 질문 하나씩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1, 2번 꼭 해서 숙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며 수업 시간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다음 강에서 봐요. 안녕!